여러분은 어떤 OM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OM이 이제 연주자 입장에서는 거의 좀 필수품 같은 느낌이잖아요. 드레드넛 네, 하나, OM 하나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이랄까? 이제 거기에서 좀 전형적인 것들로 하면은 드레드넛 하나, OM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추가하면 뭐 GA 바디나 그렇죠. 그랜드 콘서트나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OM을 원래 어디를 좋아했었냐면 실제로는 그냥 마틴의 OM들을 좋아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버즈비에서 리뷰를 하면서 새롭게 브랜드들을 알게 되면서 콜링스를 정말 처음에 꽂혀가지고 너무 좋아하다가 저는 OM2H G를 엄청 좋아했잖아요. 네, 저먼스 브루스 올라가는 그렇죠. 거 정말 좋아하다가 그리고 산타크루즈를 보고 산타크루즈에 산타크루즈. 확 홀렸다가 그리고 이제 트로마 금사빠네, 나왔을 때 금사빠. 아니야 근데 금사빠라고 할순 없는 게 봐봐요. 트로마가 나왔을 때 트로마가 가장 좋아지진 않았어. 아하. 물론 트로마 너무 좋은 기타였지만 맞아요. OM 중에 고른다라면은 내가 그셋 중에 하나를 가져갈 수 있으면은 산타크루즈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콜린스가 된것 같아요. 이게 취향이 조금씩 그때그때 바뀌더라고.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작업실에 그뭐 OM 28 이런 마틴유의 그런 사운드들이 있으니까 너무 좀 익숙해졌다고 해야 될까? 근데 이제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콜링스가 제일 손에. 저한테는 결국에는 제일 갖고 싶은 오임이 되더라고요. 명호 씨 지금 가장 갖고 싶은 오임 어딘가요? 저는 OM 중에서 변함이 없어요. 네. 트로마? 아니요. 콜링스예요, 콜링스. 콜링스. 역시 예. 콜링스군요. 젊은. 아, 그렇죠. 예, 젊은 스프루스가 그때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요새 이제 뭐또 부르주아나 부쉐리나 또 좋은 브랜드들 워낙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꽂혀있는 또 그런 순간에 꽂히는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맞아. 저는 또 한동안 저기도 되게 좋았었고 물론 이제 그 가격대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 이스트만 동남이도 오히려 워낙 좋게 나왔었고 좋았었어요. 네 아, 그래서 그리고 산타크루스도 진짜 좋았었어요, 저. 네. 그때그때 꽂히긴 하는데 결국엔 돌고 돌아서 다시 콜링스. 콜링스가 아닌가 진짜 아, 근데 OM명가 콜링스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 게좀 있긴 있어요. 네. 저희가 뭐 결국에는 오늘 뭐 OM 얘기를 한게 오늘 콜링스를 하기 때문인데 콜링스가 이제 OM 기타에서는 진짜 한 1,000만 원 언더에서는 최고의 이제 그렇죠. 악기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만큼 정말 인기가 많은 모델이었잖아요. OM2H 기본 모델도 있었고 A도 있고 아주 그냥 G도 있고 그리고 뭐 T도 있고 트레디셔널 다양한 모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는 1,000만 원 언더라는 이야기를 콜링스도 못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산타크루즈가 천 위가 되면서 그렇죠. 1,000만 원 언더 OM 대전 막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좋아하는 악기들이 전부 다 1,000만 원 위로 가게 되었어요. 오늘 1,100만 원입니다. Mm. 네. OM2H A 모델이고요. 에디론 닥스프루스가 올라가 있는 모델. 권속가가 1,460까지 뛰었어요. 정말 가격이 무섭긴 무섭죠. 네. 좀 옛날이 좀 그립다라는 생각이 오늘따라 많이 드네요. 콜링스는 하나 사놓을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좀 드네요. 네, 1,100만 원입니다. 이 1,100만 원이 지금 그 보면은 저희가 그때 그 산타크루즈 올라갔을 때 산타크루즈가 혼자만 튀어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브랜드 아직 적용이 안된 것뿐이었어요. 네, 다 같이 올라가고 네, 있는 거죠. 거기다가 뭐 환율까지 좀 많이 영향을 미쳐서 가격은 놀랍게도 1,100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했었던 32006 모델이 77점 받았었거든요, 그때. 그때 이제 가성비가 12, 12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더 떨어지게 생겼네요. 네. Made in USA이고요. 스펙 쭉 볼게요. 전장 101cm. 무게는 기존 모델이 1.96, 오늘은 1.87더좀더 가볍게 나왔고요. 두께 98mm, 구프레트 휘틀러 76mm입니다. OM 쉐입의 에드론 닥스 프로스탑, 치쿠판 인디언 로즈우드, 하이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혼두라스 마호가니 모디파이드 V 쉐입 넥이 들어가 있고요. 웨이벌리 헤드 머신, 본넛, 너트너비 44.5mm, 지판 에보니, 스케일 길이 648mm, 브릿지 에보니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2021년 12월이었는데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음식, 콜링스 전기장판 이렇게 드렸었어요. 자, 오늘은 어떤 또 사운드를 들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유 정말 탐나는 소리네요 진짜. 소리가 스트럼이 오레미 스트럼이 이렇게 나오기 힘들잖아요. 예전보다 퀄리스가 좀 더 친절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운드가 옛날에는 그 여섯 줄이 앞으로 툭 튀어나오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난이 치면 좋은 기타라고 했죠. 남삼나일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중간에 배음들이 굉장히 엄청 촘촘하게 들어찬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와 겁난다 이거 틀리면 진짜 작살나겠다 이런 느낌에서 좀 더 뭐랄까 그 중간중간에 사그락사그락 거리는 그런 배음들이 좀 더 차곡차곡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좀 더 내가 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야생마 같은 느낌이 좀 있었죠 기타 자체가 그렇죠? 잘 다루면 엄청 멋있는데 네. 근데 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친절해진 느낌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몇 년 동안 길이 좀 든 느낌이에요 그게 또 사실 에디 론다의 또 장점이기도 하죠 맞아요 네. 기본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그 에디 론다에서 오는 또 사운드 그렇죠.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쭉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소리가 달라요. 이 뭐랄까 손 끝에서 오는 전달력도 너무 좋고 정말 몽골차죠 사운드가. 네. 치고 있으면 계속 치고 싶어지는 드레드 넛으로 이제 표현 못하는 영역이죠. 알바 멜로디 알바 소리가 뭐랄까 뭐 사투리로 칼게 없다. 칼게 없다. 칼게 없다. 말할 게 없다. 아, 칼게 없다. 네, 칼게 없다. 말할 게 별로 없죠. 너무 좋잖아요, 그죠? 라인. 진짜 말할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라인도 좋고 스트럼 소리도 괜찮고, 예, 일단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역대에서 거의 탑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고의 기타인데 이제 가격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네. 마음이 좀 아픕니다 뭐 OM에서는 진짜 OM 2H 이건 검증의 검증이 끝난 모델이니까 맞아요 저희가 뭐 이걸 한두 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가끔씩 이렇게 치면서 반가워하고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걸 보면서 슬퍼하고 이게 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사가실 주인분이 치시기 전에 제가 조금 그냥 경험 잠깐 해보는 정도 네 이렇게 그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건 아카스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카스케로 듣고 오겠습니다 뿅뿅
아유 좋네요. 역시 좋은 기타로 듣는 아카스케로. 네, 아주 좋습니다. 항상 좋아요. 항상.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영어시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이거는 뭐 말할 게 별로 없죠. 다들 다 잘 알고 계시니까. 돈만 있었으면 내가 샀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심지어 조금 친절해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 좋아. 네. 맞아요. 남삼 나일에서 이제 남일 나일 됐어요. 네. 누가 치는 걸 보면 좋은 그냥 그런 걸 떠나서 이제 나도 그냥 좋은 거지. 더 치고 싶은. 네. 남삼 나일에서 남일 나일. 좋아요.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언씨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은 7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8점, 평균 77점입니다. 이게 기존의 클린스에서 명언씨는 가성비 하나 떨어졌고 편의성이 하나 올랐고요. 저는 가성비 두 개 떨어졌고 편의성 하나, 사운드 하나가 올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기존에 비해서 조금 친절해진 이 느낌. 사운드 때문에. 네. 그 느낌이 범용성에도 충분히 그리고 연주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조금 더 좋은 사운드인 것처럼 들려서 36점을 드렸습니다. 해서 근데 돌고 돌아서 결국엔 같아요. 가성비에서 까먹은 걸 다른 데서 벌충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7678 총점이 똑같고 평균도 저번, 77 똑같습니다. 똑같아. 근데 영역은 내용이 되게 다른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OM2HA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점점점 멀어져가는 우리의 드림 기타들, 네, 슬픈 마음으로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